그럼 지금부터 CSS에 대한 본격적인 코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HTML 또 CSS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 코드 차원에서 좀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CSS라는 기술은 HTML의 토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CSS를 HTML에 접착시킬 것인가? 예, 이두 개의 기능을 만나게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으면 될것 같아요. 자, CSS를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법의 이름은 인라인 방식입니다. 자, 저는 먼저 template.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파일을 카피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다 타이핑하는 거 귀찮으니까. 자, 이 파일을 저는 복제해서 duplicate 요거를 HTML CSS underbar 1.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h1 태그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글이 있고 여기 있는 요 hello world로 감싸져 있는 이 h1 태그 있죠? 이 h1 태그의 폰트 컬러를 제가 붉은색으로 CSS로 붉은색으로 꾸며주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hello world라는 저 텍스트의 속성으로 컬러는 아니죠. 헷갈렸습니다. 스타일은 컬러 레드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이 hello world라는 저 문자는 붉은색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좀 불규칙해도 이해해 주세요. 예,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h2라는 태그에다가 역시나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하고 요 h2 태그에다가 제가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주는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style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style이라는 이 태그 안에다가 h2 태그의 폰트 컬러는 레드, 블루라고 합시다. 블루입니다. 라고 이렇게 웹브라우저에게 명령하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요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보고 h2에 해당되는 이 태그의 폰트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요 방식과 여기에 있는 이 방식, 이두 가지가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CSS를 삽입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인데, 자, 이 밑에 있는 요 방식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h1이라는 태그의 CSS 컬러를 붉은색으로 준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 속성의 이름은 HTML의 표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속성의 값으로는 CSS가 온다. 그리고 그 CSS는 스타일 속성이 위치하고 있는 태그에 적용된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스타일을 뭐 예를 들면 한국말로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CSS를 삽입하는 두 번째 방법인 요것. 자, 여기에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태그 역시도 약속되어 있어요. 어디에? HTML의 표준 안에.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 태그 다음에는 CSS가 온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닫히는 state 태그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약속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h2를 CSS라는 언어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방식이 우리가 CSS를 HTML에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 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것은 HTML의 문법일까요? CSS의 문법일까요? HTML의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HTML 문법 중 속성이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equal은 이것도 HTML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운표까지도 HTML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여기. 여기가 CSS의 문법이에요. 어디까지? 요 D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HTML의 문법인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는 HTML의 문법일까요? CSS의 문법일까요? HTML입니다. 부터 CSS가 온다라는 것을 HTML의 문법으로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지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만큼이 CSS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SS의 문법 자체를 알아본 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웹페이지에다가 CSS를 삽입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